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원익 IPS, 인포뱅크, 비덴트, SM, 삼성전자, RBW, 덱스터, 솔루스 첨단 소재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제이콘텐트리, 위즈익 스튜디오, LG 디스플레이, 하이브, RBW 역시 있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 올릭스, DBI때까지 올렸습니다. 자, 매일경제TV는요, 제이콘텐트리, 한미반도체, 중앙DNM, 삼성전자, CJENM, SK하이닉스, 비덴트, 네오위즈 홀딩스까지 선정했네요. MTN입니다. 제이콘텐트리 역시 선정돼 있고요. 위메이드, 솔루스 첨단 소재, DB하이텍, NC소프트, SK하이닉스, 하이브, 삼성전자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지난주의 상황만 봤을 때는 메타버스, NFT, 게임 네.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네. 오늘장에서는 눈에 띄게 또 반도체 쪽이 많이 올라와 그렇죠? 있긴 하네요. 네. 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뭐 삼성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지난주까지만 보게 되면은 진짜 영원히 메타버스 NFT에 갈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또 하루 만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국면에서 이렇게 변화가 발생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번 더 계단식으로 네. 올라가려면 그 옆에서 함께 따라가주는 섹터가 분명히 그렇죠.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예. 어찌 보면은 그래서 오늘 반도체와 애플카 이슈인 것 같아요. 지난주 화요일에 파운드리 때문에 반도체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애플카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가 IT가 일단 대장으로 먼저 움직이고 거기에 이제 부차적으로 애플카 이슈가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추천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억을 돌이켜보니까 한 번도 없거든요. 예. 뭐 삼성전자를 매수할 바에 저는 그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주로 매매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는 이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을 많이 레버리지 상품을 좀 선호를 하는데 삼성전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저는 사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한 10만 원 정도 보고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올해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 사신 분들은 아마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했을 거예요. 물론 이거를 장투한다라고는 머리로 생각을 하지만은 가슴으로는 마이너스가 잡혀있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오를 때마다 팔면 안 됩니다. 저는 뭐 많은 전문가 오늘 반도체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문가 분들 의견이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건데 그 중에서 저는 일단 긍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는 갈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를 하자면 일단은 첫 번째는 그겁니다. 미국과 어떤 조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섹터는 다 갔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7월 달에 원자력 협정.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하게 되면서 두산중공업 한전기술이 움직이게 되면서 원자력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또 올 초에 보시면은 뭐 그 이전부터 하긴 하지만 올 초부터 보게 되면 2차 전지, 미국의 공장 건설한지 미국 합작법인,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엔과 합작법인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올 초에 전기차가 많이 갔었거든요.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와서 미국과 어쨌든 공장을 건설하고 협력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속된 편을 쓰자면은 이제 아메리칸 코인을 탄 겁니다. 반도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앞으로의 어떤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쨌든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소비 시즌입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또 상승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는 삼성전자 갖고 계시다면은 이제 올라갈 때마다 팔지 마시고요. 무조건 가져 계셔야 되고 혹시 신규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후에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조정 구간마다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정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유하신 분들도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 조금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보유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신규 적군은 눌림목이 좀 나왔을 때 또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 볼까요? 네, 저희 콘텐츠리를 좀 말씀드릴 건데 그 아침 모 방송에서 지옥이 재미없다는 얘기를 했다가 제가 뒤지게 욕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리뷰 프로그램을 보고 그게 재밌으면은 그거를 다운받아서 찾아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옥보다는 그 최근에 보신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술꾼 도시 여자들
그게, 네, 그게 그것도 좀, 인기가 굉장히 네, 좋더라고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리뷰 프로그램 보고 재밌길래 본 거거든요. 그리고 DP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옥은 저 생각보다 저는 재미가 좀 없더라고요, 리뷰 프로그램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네. 선호도가 다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도 얘기를 했는데 욕을 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신경 쓰진 않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연상호 감독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만든 영화 중에서 그중에서 제일 재밌게 본 게 저는 부산행입니다. 부산행은 상당히 신선했거든요. 한국판 예, 좀비물 신선했거든요.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이 뭐 서울역이라든지 염력이라든지 반도라든지 죄송하지만 다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흥행을 못했겠죠. 그래서 조금은 그 신선함이 이제 조금 계속해서 무거워,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계속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호불호가 갈리고 평점도 제가 알기로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원고에는 1위라고 좀 드렸지만은 지금 2위로 내려갔습니다. 하루 만에 2위로 내려갔어요. 빨리 올라갔지만 네, 빨리 내려올 수 있다. 하루 만에 올라갔다가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올라갔다가 또 하루 만에 2위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결국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하게 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기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흥행 하지만은 초대박은 오징어 게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은 초대박이고 마이네임은 흥행 그리고 이 지옥은 흥행 정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승폭을 다 깎아먹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지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이 됐고 아무래도 이 지옥이 1위로 올라갔다가 또 2위로 다운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실망감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지옥이란 컨텐츠를 완전히 디스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과거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마이네임과 비교해봤을 때 그리고 연상호 감독님의 그동안의 어떤 작품들을 봤을 때 거기에 근거를 해서 뭐 제 판단을 좀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이런 제작을 한 콘텐츠가 해외로 이렇게 뻗어나간다는 그렇죠, 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네. 오징어 게임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네네, 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 2%대 강세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네,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22%까지 이상 급등을 했다가 현재 2%대까지 지금 음봉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쪽은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콘텐츠 쪽은 아마 지켜봐도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당당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메타버스 이슈가 좀 식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당분간 좀 쉴 거예요. 쉴 건데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다시 갈 겁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식어버릴 거 좀 했지만은 그래도 주가 예,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옥에 멈춰져 있지 않고 전반적인 그런 섹터를 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네.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결국에 서대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애플카를 다 얘기를 하는데 일단 애플카가 이제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결국 이제 반도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스마트폰에는 또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그런 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 있지만은 노트북을 저희가 사용을 하잖아요. 이 노트북 그리고 PC 같은 경우도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또 CPU거든요. 그리고 또 애플카도 두뇌 역할을 하는 게 결국에는 자율주행 칩입니다. 예. 이게 오류가 나면 정말 큰일 나요. 이게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뇌 역할을 하는 칩에 대한 완성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출시가 되는 시기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은 애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 외관, 차체, 이것도 OEM을 맡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타이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디스플레이, LED.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플레이가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공급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LG 디스플레이도 이 애플의 이 전면부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해서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 잘 아시겠지만은 그 LG 그룹이 애플의 노트북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끈끈한 인연 때문에 지금 LG 그룹 쪽으로 공급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전자가 됐던 LG 노트북이 됐던 LG 디스플레이 됐던 어떤 그룹사가 됐던지 간에 이 애플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 관련해서 LG 그룹주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이 애플카 완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어떤 관련주들은 계속 앞으로 수혜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 결론이다라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장에서는 강보합권이고요. 뭐 관련해서 LG 이노텍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렇죠. 오늘장에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만 이 두 종목도 그래도 눈여겨볼 필요가 네.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까지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